서울 시내의 한 버스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자, 보시죠. 그중 한 남자가 뒷좌석으로 가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버스 기사도 놀라서 뒤돌아보고 주위 승객들도 남자를 부축합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금방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당시 버스가 급하게 출발을 했던 걸까요? 순환시간에 따라서 아주 정상적으로 천천히 출발한 상태였거든요. 거의 한 10km도 안 나올 정도? 그 정도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그 출발도 아닌데 그냥 넘어지셨는데 저한테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뒤 남자는 불편해 보이는 몸으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거의 허리 붙잡고 거의 버스에서 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내리셨을 거예요. 저렇게 다치셨으면 문제가 제 입장에서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해지고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다른 버스에 또 오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다시 뒤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아까 똑같은 위치예요. 네. 첫 번째 버스랑 같은 위치예요. 대체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수소문 끝에 남자가 두 번째로 탔던 버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 후 교대를 했던 기사분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마 요 터널에 저 어디였어요? 여기. 지금까지 뭐 출발하면서 손님이 타가 승차를 해서 차를 출발하는데 넘어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사고다 보니 기사들끼리 이 사고 소식을 공유했다고 해요. 우연히 꼬리가 밟힌 겁니다. 한 시간 뒤에 저 우리 X에서 그랬는데 저 대상이었는데 한 시간 후에 기사님이 똑같은 상황을 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날 점심 먹다가 기사들끼리 알게 됐고요. 두 버스 기사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놀랍게도 동일 인물. 더욱 황당한 점은요. 두 사고가 20분도 채 안 된 사이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날 하필 이 남자가 운수 없는 날이었을까요? 넘어진 승객이 태그한 교통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승하차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비효율적인 동선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이 남자 첫 번째 버스에서 넘어지고 난 뒤 그냥 아무 버스나 탔던 겁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했죠. 기사에게 직접. 이 정도 수상합니다. 차에 저기는 모인 사람인데요. 아, 예, 예. 지금까지 주민권을 갔다 왔는데 네. 다행히 큰 적이는 아니네요. 뭐 저 그놈이 좀 놀래가지고 그런 것 뿐이라고 당분간 치료를 좀 며칠만 좀 받으라고 침 맞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선생님께서 뭐 보험처리를 안 하신다면 한 2천만 원만 해주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승객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그게 똑같은 거야 지금. 상습범이네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계좌번호가 같대요. 아 그러면 같은 사람이에요. 통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저기 다른 건데요. 12월 달에 당했대요. 그분은 처음에 50만 원 요구했는데 30만 원 입금했대요. 우연이라기에. 예. 네. 미신쩍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사분들이 합의금 요구에 시달린다고 해요. 30만 원 물려줬고 20만 원 물려줬고 100만 원 넘어 올려줬지.